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이제 요건을 다섯 가지 봤습니다. 그래서 자결실 행사 다섯 가지가 있구나 머릿속에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해가지고 행정 한번 페이지 한 번씩 보실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 5페이지 보시면 행정사에 자격해가지고 자격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사 자격이 있다. 딱 그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의 자격은 행정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 자격이 있다. 그냥 넘기면 됩니다. 그리고 결격사에는 피파 고지평 공자 7가지 있구나. 피파 고지평 공자 7가지. 그리고 그 결과가 자격증 발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장에 보시면 실무교육은 두 가지 있다 있잖아요. 실무, 기본소양, 실무수습. 기본소양, 실무수습. 기본소양은 20시간, 실무수습은 40시간. 그 다음에 교육, 그냥 공고와 교육 신청인데, 이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넘어가시고, 다음 장에 보시면 행정사회 해가지고, 행정사회 키워드 보시면, 품위 향상과 직무, 그 다음에 개선 발전, 품위 향상과 직무 개선 발전 해가지고, 정인설, 정관, 인가, 설립 등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품위 향상, 직무 개선 발전, 정인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감독사 명령은 감명 출퇴. 아, 감독 기간 보고 명령 출입 검사 과태료 감명 출퇴 감독상 명령 이렇게만 하시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무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소, 합동 사무소, 그다음에 행정사법인. 그래서 사무소는 하나만. 그다음에 합동 사무소는 효주상. 그다음에 행정사법인은 조주상. 이렇게 하시고 끝. 이렇게 하시고 다음 장 이제 업무 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복습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그 페이지에 뭘 알고 있구나 정도만 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2차 공부의 방식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아까는 이제 제가 이제 뭐 목차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책으로 이렇게 마치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도시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뭐부터 하나요? 먼저 도로부터 낼 거 아니야. 이렇게 어디에 뭐가 이렇게 도로부터 뭐 냈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어느 곳에 여기는 무슨 학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은 책의 페이지에 뭐가 있구나 그런 것부터 그림을 그리셔야 되세요. 여러분의 머리의 뇌 속에 이쪽에 뭐가 있구나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느 쪽에는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하신 다음에 책을 자주 보면 이제는 하나씩 이렇게 횡으로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거를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했던 것처럼 책의 위치를 그래서 책의 위치에 뭐가 있구나 이 책에는 내가 뭘 봤구나. 아까처럼 행정사 자격은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에 그냥 이 정도 밑줄 이 정도 내가 했구나 그렇게 하고 다음 장 이렇게 하시면서 이거를 여러 번 하게 되면 이게 점점 이렇게 됩니다. 이걸 수험계에서는 회독이라고 해요. 회독. 회독을 같은 책을 여러 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독이 되는 건 다른 학원의 책을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여러 권의 책을 보시면 이 회독이 안 쌓여요. 회독이 다시 시작을 하거나 아예 뭉개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책은 교재는 무조건 한 권의 책으로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다른 수험생이 다른 강사분의 내용에 아 이렇게 접근하구나라고 해서 보완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교재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2차 시험의 교재는 무조건 하나로만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목차 구성을 먼저 익히시는 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요건을 끝났으면 이제 업무 신고 12페이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1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줄을 긋겠습니다. 먼저 밑줄을 긋으면 행정사의 업무 신고부터 보면 첫 번째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오 익숙한 문장이 나오네요.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여기는 끝까지 합니다. 밑줄을 행정사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추어 행정사 업무 신고하여야 한다. 밑줄을 다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행정사 업무 신고를 갖추어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행정사 업무 신고 기준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행정사 업무 신고 기준이란 우리가 했던 것들 그대로 시행령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두 번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세 번째,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것. 네 번째,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자결실행, 사가 없네요. 사는 아까 표에 있다 했잖아요. 표에. 그
내용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소가 합동사무소가 행정사법인이 반드시 또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는 밑줄은 긋지 않습니다. 밑줄은 긋지 않고 읽기만 하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는 보시면 행정사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우리가 했던 것들 행정사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수료증, 행정사회 회원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줄 그은 것들은 대부분이 여러분이 답안에 써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밑줄 안 한 거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 신고의 수리 거부로 넘어가면 첫 번째로 거부 사유가 있습니다. 밑줄을 그으면 시장 등은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 신고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정사 업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시장 등은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 신고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정사 업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리 간주 이의 신청입니다. 자, 두 번째 이의 신청. 이의 신청 보시면 행정사 업무 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행정사 업무 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란 건 거부 통지겠죠.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3개월 이내에 바로 밑에 시장 등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사 업무 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바로 밑에 줄 시장 등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리 간주로 넘어갑니다. 수리 간주 보시면 시장 등이 업무 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밑줄을 긋습니다.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는 등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제 중간에 보시면 끝에까지 3개월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그래서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는 등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중간에 보시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키워드는 다음 날이죠. 다음 날에 행정사 업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저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할까요? 그러면 업무 신고 이렇게 화면에 업무 신고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 목차를 같이 하면 첫 번째로 행정사의 업무 신고를 할 때 다른 것보다 이제 여기에 첨부 서류로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행정사의 업무 신고 기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목차로 나와 있진 않지만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업무 신고 기준이다. 업무 신고 기준 해가지고 총 이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그 다음에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을 것.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다 넣을까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이수했을 것. 그 다음에 자격. 행정사회 가입. 그래서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두 문자대로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결, 실행. 그리고 문구에 대해서 너무 집착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야 될 키워드가 다 있으면 되고 반대로 이걸 지금 두 번째로 업무 신고에 이제 수리 거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수리 거부 사유를 거부 사유 뭘로 하냐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이 이게 반대로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결격사에 해당되는 경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사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이 아니한 경우가 여기에 보시면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해당하는 이 서류를 하나라도 갖추지 아니하면 여기에 문구처럼 업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의 신청 그래서 이의 신청은
다른 것보다 키워드가 거부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부 통지를 하게 되면, 그리고 다른 것보다 거부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바로 여기 보시면 이제 수리 간주라고 해가지고 업무 신고를 하면 언제부터라고 되어 있냐면 업무 신고를 받은 날, 그래서 받은 날, 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무조건 수리를 할지 아니면 거부할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정을 안 하면 언제? 다음날. 다음날 수리를 간주하는,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특별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뭐 이렇게 그 업무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리를 할지 아니면 거부를 할지를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부 사유는 말 그대로 자결 실행 을 갖춘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해서 거부 통지를 받으면 통지받은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는 걸로. 그런데 거부 통지도 안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신고 확인증도 발급을 안 해주면 다음날, 그래서 키워드는 다음날, 다음날 수리되는 걸로 수리 간주 규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부 사유, 그 다음에 이의 신청, 수리 간주. 그래서 다른 것보다 목차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아, 거부 사유 아니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수리간주가 되는구나. 거리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리수. 그래서 거부, 이의신청, 수리간주, 거리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목차는, 다음은 이제 목차만, 아, 신고가 실제 업무 신고가 다 되고 수리간주가 그 업무 신고증이 다 발급된 이후에 행정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의 기타 다른 신고들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행정사법에는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신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전 신고, 그 다음에 폐업 신고, 재개 신고, 휴업 신고, 또 재개 신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총 다섯 가지. 그래서 업무 신고, 이전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휴업 신고. 그러면 두 문자로 뭐, 입회, 재휴, 이렇게 하겠네요. 입회, 재휴. 해가지고 이전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휴업 신고. 오늘은 그냥 제목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 신고, 이전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휴업 신고. 그렇게 하시고, 이전 신고는 무언지를 밑줄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로 13페이지입니다. 이전 신고 보시면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할 때 10일 이내에,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할 때 10일 이내에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이전 후, 이전 후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날짜는 10일, 그 다음에 이전 후. 그래서 키워드는 이전할 때는 10일 이내에, 이전 후에, 이전 후에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실제 공무원들에게 일이 주어집니다. 내가 반드시 안 하면 또 수리 간주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을 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격증이, 그리고 발급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주민과, 주민과에서 보통 담당을 해주는 것 같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부서명이 요새 바뀌었습니다. 지금 담당하는 과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옛날에 저희가 이제 그 보통 저희 담당을 주민과에서, 행안부에서도 주민과에서 저희가 담당을 했는데 지금은 과도 바뀌었더라고요. 아마 행정제도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만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구청도 저희를 담당하는 과가 명칭이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업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내 업무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전 업무를 받은 쪽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불리한 쪽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곳은 아싸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관리를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전 후에, 이전 후에는 거기는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관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 신고는 10일 이내, 이전 후, 이전 후 사무소 관할 소장 등에게,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폐업 신고부터 보겠습니다. 폐업 신고는 누가 하냐면 신고 의무자 보시면, 그래서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 누가 하는지만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그 다음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 동거인, 사무직원. 그래서 본인, 가족, 동거인, 사무직원. 그래서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 그 다음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 동거인, 사무직원. 아, 폐업신고를 본인, 가족, 동거인, 사무직원 등이 할 수 있구나.
사무직원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무직원인지도 모를 텐데 사무직원이 갑자기 피부신고를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바로 재개신고를 엄청 쉽게 해놨어요. 바로 밑에 보시면 재개신고. 두 번째 보시면 재개신고는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같다. 그래서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라는 표현이 재개신고입니다. 그래서 법률에는 재개신고라는 단어가 없는데 시행령에는 재개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랑 밑줄을 같이 제가 위에를 안 불러줬네요. 그래서 신고 의무자는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사무직원이, 그리고 건너뛰어서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밑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거인 또는 사무직원이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시고, 재개신고는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같다.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같다. 즉 재개신고 할 때에는 폐업한 행정사가 이제 본인이 이렇게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의외로 서류가 간단합니다. 재개신고는. 그렇게 하고 다섯 번째 휴업신고 보겠습니다. 휴업신고는 업무를 행정사가 이제 3개월이 넘도록, 그래서 밑줄을 긋습니다. 그래서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 가로를 건너뛰어서 하거나,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 건너뛰어서 하거나,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 등을 하거나, 휴업 등을 하는 경우 바로 밑에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데, 휴업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광고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영업도 안 하고 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3개월이 너무 짧습니다. 뭐 사실 3개월 동안 수입이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상황에 따라, 네, 우울한 건 아닌데, 이게 사업자로서 시작을 하다 보면 3개월이 생각보다 짧긴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가 3개월이 넘든, 대부분 3개월 안에 다 수입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면피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행정사가 3개월 넘도록 휴업 등을 하거나 바로 밑에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바로 밑에 두 번째 밑줄을 업무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업무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는 날짜가 15일로 되어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업무 신고할 때는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휴업 신고는 15일로. 그래서 15일 이내에 신고 여부를 통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세 번째도 맨 밑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중간에 보이시나요? 이것도 만약에 15일 이내에도 아무것도 안 하면 똑같은 규정이 있겠죠. 그래서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밑줄을 이렇게 하나 더 합니다. 그래서 2번에는 업무 재개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15일에 키워드를 하시고 신고 여부를 신고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중간에 두 번째 줄에 중간부터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남은 게 있습니다. 폐업간주. 폐업간주는 뭐냐면 휴업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휴업을 한 기간이 훨씬 오래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업 신고를 했는데 휴업을 하고 나서 계속 본인이 또 관리해야 되거든요. 휴업 신고를 했다라고 해서 또 엑셀로 이렇게 다 표시를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그런데 계속 휴업 신고 기간이 너무 오래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폐업 간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휴업을 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따로 재개 신고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강제로 폐업 간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휴업 신고를 하든 하지 않든 그 기간이 2년이 지났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폐업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신고가 기본적으로 업무 신고가 있고 자결 실행을 갖춘 거를 갖추지 않으면 수리관, 그러니까 거부 사유, 거부 통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것도 안 하면 다음 날, 그래서 그 업무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음 날, 3개월이 지나는 다음 날에 수리간주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수리간주, 그러니까 수리를 해줄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결과 여부를 알려주는 업무 신고가 있고, 그 외에 다른 신고가 업무 이전 신고랑 폐업 신고, 재개 신고, 휴업 신고가 있는데, 이전 신고는 10일 이전 후 키워드를 보시면 되고, 폐업 신고는, 폐업 신고는 뭐 본인이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동거인이 할 정도로 생각보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이게 제한이 없어요. 이게 좀 의외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재개 신고를
또 누구나 또 다 쉽게 열 수 있게. 사실은 정확한 건 행정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행정사만이 할 수 있는 행정사가 재기신고를 쉽게 열어두었고, 그 다음 휴업신고는 키워드 3개월, 휴업신고는 키워드 3개월, 폐업신고는 2년, 이렇게 기억을, 폐업간지는 2년, 그래서 휴업신고는 3개월, 그 다음에 폐업간지는 2년, 키워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